지금 새벽 5시 20분이고요. 이제 유출을 보려고 피두랑갈라로 가는 뚝뚝이를 아침에 예약했는데 근데 비가 좀 오는데요. 뭐 유출을 못 보더라도 한번 가볼까 싶은데 기사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36분인데 안 오시네요. 비가 와서 안 오시는 건가? 유출을 당연히 못 보니까 안 갈 거라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구루트래블입니다. 오늘은 여행 10일차고요. 저는 지금 저기 보이는 시기리아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아침 7시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툭툭이 기사님이 안 오시고 비도 와가지고 그냥 일출 보러 가는 거는 접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비가 그치고 해서 시기리아락을 먼저 보러 갔다 오려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한 3km 정도 가면은 시기리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표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500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300으로 접으셨습니다. 왜냐면 킹리에서 250이 나와요. 그래서 한 300 정도 괜찮은 거거든요. 300으로 접으시고 갑니다. 저기 자전거를 안 타고 간 이유는 자전거 보관이 불안해서. 가이드 해주신다는 분이 계신데 가이드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막 질척질척 하시진 않네요.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실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가이드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오케이 하시네요. 와, 티켓비가 30에서 36으로 올랐네. 거의 5만원 돈 한대요. 관광지 진짜 비싸다. 표를 사니까 이렇게 티켓을 주고요. 들어올 때 관문소가 있습니다. 관문소에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여기 해자가 있네요, 해자. 옛날엔 여기에 악어가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면은 살아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뭐 긴바지를 입어야 되거나 그런 건 없나 보네요. 다들 반바지 입고 하는데? 조금 많이 완화된 건가? 책에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덥더라도 긴바지랑 반팔 입고 왔는데 미니어처 워터 가든. 미니어처 워터 가든. 가는 길은 이렇게 수로가 있네. 참 책으로만 봤지 한 번씩 다큐멘터리에서나 봤지 진짜로 제가 여기 와서 볼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저 앞에서부터 500m? 이렇게 걸으면 이제 계단이 시작됩니다. 과연 자전거로 다져진 하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제가 사실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된 이유도 등산을 하고 내려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운동을 좀 하라고 큰 돌이 두 개 나온다고 하는데 와 더워. 벌써부터 너무 어떡하냐. 아휴. 이 시기리아 록이 옛날에 왕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평민 부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둘째는 같은 왕족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아들은 불안한 거죠. 자기가 왕위 계승을 못할까봐.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왕은 됐는데 불안한 거야. 민심도 나락하고 동생이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이 높은 정글 한가운데 있는 이 돌멩이 위에 성을 짓고 살았답니다. 근데 결국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조금 올라왔더니 이렇게 바로 정글이 다 보이네. 아, 여기 와야지 사자 발톱이 있구나. 처음부터 이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중간에 있네. 아, 습해서 그런지 땀이 엄청납니다. 엄청 더운 날씨 아닌데. 시기리아라.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쉽지 않겠는데요. 아찔아찔합니다. 아찔아찔해. 피두랑갈라. 피두랑갈라에서 보면은 이 시기레아락이 되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후후후. 바다 보고만 하면 더 무섭다. 이제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진짜 여기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정글 딱 가운데 있습니다. 와, 여긴 정글이네, 정글 완전히. 이야. 이쪽 뷰가 특히 멋지네. 정글 한가운데 이렇게 우뚝 솟은 바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여기 올라와서 보는 뷰가 참 멋집니다. 이제 내려와가지고 담블라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대기 오면은 연못도 있고 성터들도 있고, 지금 뭐 다 부셔져가지고 최소한의 것들만 남았지만 원래는 집들도 있고 막 그랬겠죠. 이 원숭이들이 순하네. 그래도 사실 내려오는 길에 계단이 많아가지고 혹시 무릎이 아프면 어떨까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무릎은 안 아픕니다. 자전거 탄 보람이 있나봐요. 드림오퍼 코코넛 삼발 달카리 달카리 스리랑칸 with 할라파. You can try. What's this? 할라파. 아, 너무 먹구나. Yeah. Okay, thank you. 아침을 먹으러 왔는데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맛이 궁금하긴 하네요. 스트링오퍼 달커리랑 yeah. 이것도 스트링오퍼가 식감이 좋네요. 오케이. Okay. 매콤하면서 약간 무생채 같은 시원함이 있고요. 얘는 그냥 커리 맛. 그리고 스트링오퍼는 면이라고 하기에는 밥 같으면서 면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커리가 되게 고소하네. 사장님이 잘하시는 호텔 뷔페보다 훨씬 는데요. 맛있다. 식감도 좋고. 이건 약간 카페에서 커피랑 같이 먹어도 될 정도의 느낌? 떡과 케이크의 그 사이 정도 느낌? 이제 숙소를 나와서 캔디 쪽으로 갑니다. 중간에 담블라를 들릴 예정인데 이제 한 11시 반이 넘어가지고 캔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담블라의 황금사원 쪽으로 간 다음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담블라까지는 20km, 그리고 캔디까지는 90km거든요. 근데 캔디까지가 또 어필이 좀 있어요. 와, 씨, 뭐야. 코끼리가 다 있다. 오. 이거는 야생 코끼리 같은데? 키우는 건가? 아, 키우는 거네. 묶어놨네요. 불쌍하다. 키우는 거다. 똥이 막 쌓여있는 거 보니까. 아, 오늘은 날씨가 또 덥습니다. 이게 구름이 안 끼면은 덥고, 하늘이 맑으면 더워요. 아, 이렇게 코끼리를 탈 수 있게 하는구나. 오. 스리랑카 와서 코끼리 타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여기 나무가 엄청 정갈하네. 진짜 초록색의 나라. 스리랑카 진짜 초록색의 나라예요. 아, 여기는 진짜 좀만 닫으면은 관광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같은데. 아, 이제 담블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차랑 툭툭이는 엄청 많네요. 여기가 이제 문화삼각지대라고 해가지고 뭐 저쪽에 폴론나루와 시기리아 아누라다프라 이쪽으로 다 연결되는 곳이라서 그래서 차랑 툭툭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담블라 시내를 조금 벗어나서 황금사원이 있더라고요. 또 안녕하세요. 헬로. 차 많고 사람 많고. 스리랑카의 서쪽으로 와서 그런가? 날씨가 갑자기 엄청 막네. 구름 막 청명한 거 보세요. 와, 드디어 황금사원에 왔습니다. 아, 부처님이 되게 크시네. 반짝반짝 하시고. 사원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빨래 말리려고 했던 게 있는데 이 빨래도 말릴 겸 설마 이렇게 놓으면 뭐 훔쳐가진 않겠죠? 물론 여기 묶어놨습니다. 황금사원 한번 빨리 들어갔다 나올게요.
여기도 입장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입장료 어디서 내고 들어가는 거지? 아 오늘 계단 많이 올라가네. 제가 5천 루피짜리를 냈는데 잔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딱 뒤지니까 딱 2천 루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보고 가라는 또 의미가 있나 봅니다. 헬로. 헬로. 아, 엄청 덥네. 짐도 들어가 하지 말라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옷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위에다가 만들어 놨구나. 멋지네요. 동굴 안에 이런 암석들과 벽화가 있다는 게. 아, 동굴 또 있네. 아, 이 굴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굴이 몇 개가 있네요. 크게 굴이 두세 개 있는 것 같은데. 또 있네. 한 네 개 정도의 방에 불상들이 있습니다. 나 잡았다. 속사포네, 속사포. 여기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망고를 파는데 100루피. 한 500원도 안 합니다. 시원하다, 날씨. 아, 잘 있네요. 이 자전거 여행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전거를 두고 가기 불안하다는 거. 특히나 자전거 가격이 나가면 나갈수록 불안하다는 거. 이제 다시 캔디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70km? 70km니까 거리가 꽤 됩니다. 아, 캔디는 확실히 해발이 조금 높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막길이네요. 해발 한 400, 500 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가다가 오르막길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카페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실론티예요, 실론티. 이 스리랑카가 홍차로 되게 유명한데 아직까지 홍차를 제대로 못 마셔봐가지고 겸사겸사 한번 쉴 겸 마셔보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땡큐. 여기는 얼음도 되게 예쁘게 주셨다. 향기는 되게 좋네요. 이게 홍차도 잘은 모르지만 이파리가 연한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비싸고 이제 굵고 딱딱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좀 싸다고 들었어요. 깊은 맛 좋다. 하지만 전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시원하게 먹으니까 풍미가 좀 떨어지긴 하는구나. 이제 홍차 한잔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진짜 열대성 기후라서 그런지 비가 오다가 더웠다가 비가 오다가 더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3시 20분인데 아침 먹고 점심을 안 먹었어요. 특별히 배가 고프진 않고. 이제 60km 남았습니다. 60km. 캔디 가면 좀 동네 달달했으면 좋겠다. 이름처럼 3시간 안 쉬고 가 60km 갈 수 있는데. 캔디 52.5km. 힘들게 올라왔더만 또 내려가네. 다시 산 쪽에 오니까 이런 밭뷰가 또 펼쳐지네. 가는 길에 밥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빵만 팔길래 빵물 가다가 밥 사네요. 지금 CCTV에 있어가지고 자전거 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제 우리나라 닭고기에다가 약간 매운 카레가 섞인 맛. 이제 밥 먹고 하려고 하는데 C2C 케이블이 망가졌습니다. 이 안에서 보조 배터리 넣고 충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망가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못 쓸 것 같습니다. 예비로 이렇게. 현재 시간은 4시 45분입니다 이제 37km 남았고요. 여기는 단짠단짠이 확실하네요. 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시원하다. 시원해. 좋다. 좋아. 캔디 34km. 저쪽은 비가 좀 올라나
산하늘 구름 장난 아닌데? 먹구름이 장난 아닌데요? 아 저건 비가 꽤 올 것 같은데? 진짜 먹구름 먹구름. 스리랑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진짜 많아요. 역시 정글인가봐. 정글 정글은 달라. 나무들이 진짜 엄청 커. 아 이제 비 오는데? 이제 여기는 마탈르라는 곳인데 비가 거세져서 힘들 것 같고 이 근처에서 그냥 숙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세지기 시작한다. 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 이제 급하게 KFC 앞으로 피난했습니다. 오늘은 캔디까지 못 갈 것 같고 이 근처에 숙박을 알아봐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도시는 안 좋은 게 가성비 좋은 숙소가 잘 없어서. 그래서 스리랑카 분들은 진짜 인사 잘해주세요. 진짜 신기한가 봐.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원래 가려고 했던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그냥 큰 호텔이 하나 있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부킹을 했을 때는 여기 8만원대라서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깜깜하고 비 오는데 여기서 한 25km 이렇게 2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여기서 묵으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여기는 와서 예약을 하려니까 조식까지 하면 10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부킹으로 하면은 8만원대 조식 빼면은 한 7만원 정도? 시기리아라. 아 어제까지 보고 있었던 시기리아라.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꽤 크네요. 여기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능하면 좀 좋은 뷰로 달라고 했더니 아니 스위트룸을 주셨어요. 저 8만원짜리 부킹닷컴을 예약했는데 이렇게 엄청 방이 또 있습니다. 짜자잔. 나 참 아니 혼자 스위트룸 써서 뭐하냐고.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근데 혼자 스위트룸 써서 뭐하냐고. 아 일단 좀 씻어야겠네요.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을 먹으려고 장을 봐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여전히 컵라면. 여긴 마트에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도시락 같은 거 그런 게 없어서 사서 먹을 게 컵라면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얘는 엄청 맵고 얘는 신라면보다 더 매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 네, 그냥 설렁탕 같은 느낌. 그래서 3대 2 비율로 섞어서 먹으면은 괜찮지 않나. 이거 스위트룸이 있긴 한데 냉장고가 없어서 얼음도 사왔습니다. 내일은 못 쓰겠지만 맥주라도 시원하게 먹자 생각해서. 아, 맵다. 짱 맞네. 오늘은 시기리아에서부터 담블라 황금선을 질렀다가 딜르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오늘은 한 70km 정도 주행을 한 것 같고요. 캔디까지 가고 싶었는데 막판에 어두워지고 비가 와가지고 급하게 그냥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이제 캔디로 가려고 합니다. 캔디로 가가지고 구경을 좀 하고 콜롬보로 돌아가면은 여행은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덥고 먹을 것도 힘들고 해가지고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한번 둘러보니까 꽤 매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가.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